누르면서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짜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항문낭이 나오는데 이거를 안녕하세요. 배럴둑 애견훈련사 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꽃동두툴리아 우리 친우 이제 마지막 가는 날이어가지고 모욕시키고 보내려고 하는데요. 모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새끼강아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잘 보시고 강아지 처음 키우시고 목욕이 조금 서투신 보호자님들이라면은 좀 따라서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새끼 강아지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샤워기를 이렇게 막 틀어놓고 강아지 몸에다가 끼얹어 버리게 되면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모욕하는 거를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 두시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정도,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 그리고 여름철에는 조금 선선하게 하셔도 돼요. 선선한 정도로 해주셔도 그렇게 감기가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신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도 적응을 시켜주셔야 돼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몸에 닿는 이런 느낌들. 이렇게 서서히 몸에 닿는 느낌이 적응이 되다 보면은 강아지가 알아서 이 물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가지로는 샴푸를 직접적으로 강아지 몸에다가 끼얹기보다는 이렇게 욕조에다가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면서 이 샴푸의 향도 좀 노출을 통해서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샴푸를 푼 물을 가지고 끼얹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옳지, 옳지. 옳지. 친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모욕하는 거에 대한 이 거부반응이 크게 없어요. 근데 간혹 새끼 강아지들 막 몸부림을 심하게 치고 모욕할 때막 난리치고 벗어나려고 하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속 먹을 거를 반복적으로 급여해 주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막 몸부림 칠 때는 몸을 확실하게 고정해 놓고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한 분이 물을 뿌려주고 한 분은 먹을 거를 주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옳지. 옳지. 잘했을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을 해주셔야 되거든. 옳지. 그리고 강아지 모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얼굴 쪽 모욕할 때, 씻길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귀 쪽에 물이 들어가면은 귀 외이도염이나 중이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이런 식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 물은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 그리고 눈도 중요해요. 강아지들이 간혹 샴푸가 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막염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쪽에 물을 막 뿌려버리기보다는 눈 쪽은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 손으로 물을 받고 옳지.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물에 대한 적응이 끝났다 그러면은 물을 내려주시고요. 깨끗한 물로 다시 받고 샴푸를 하실 때 이런 통에다가 물을 담으시고요. 담은 상태로 샴푸를 넣고 이렇게 짜준 상태에서 거품을 내서 강아지 몸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 모욕할 때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닦아야 되는 부분이 이 항문 쪽, 엉덩이 쪽을 더욱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엉덩이 쪽을 깨끗하게. 그리고 보면은 여기 뒷발 쪽에 되게 지저분하게 먼지가 이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간혹 이쪽이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은 털이 착색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하얀 털인 강아지들은 더더욱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문낭 짜는 거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생후 2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항문낭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항문낭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항문낭을 제때 짜주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항문낭염이나 항문낭 파열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시키는 주기, 뭐 3주, 뭐 길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항문낭을 꼭 짜주셔야 돼요. 항문낭의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여기 5시에서 7시 방향이 강아지 항문낭 있는 쪽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우리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따라서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꼬리를 90도 위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시, 6시 방향을 쭉, 쭉 누르면서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누르면서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짜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항문낭이 나오는데 이거를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목욕할 때 예, 샴푸칠을 한 다음에 꼼꼼히 완전히 다 헹궈내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 꾹 이런 식으로 자 항문낭을 닦으면은 엉덩이 쪽을 무조건 한 번 더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옳지. 목욕할 때도 가슴 쪽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옳지. 잘하면 계속 칭찬.